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에서 초보자, 중수 혹은 이제 고수여도 아 내가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기본기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리뷰 컨텐츠, 바로 훈련센터에서 할 수 있죠. 기본기 훈련 컨텐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센터 기본기 훈련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섯 가지 부류가 나온대요. 기초, 패스, 드리블, 수비, 슈팅. 여기서 지금 다뤄볼 영상에 다뤄볼 컨텐츠는 기초, 기본기 중에 아주 기본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기본기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선수는 보유선수로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 해봤자 어차피 자기가 갖고 있는 선수랑 다르다면은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선수 중에 주로 공격할 때 혹은 빌드업할 때 쓸 선수를 클릭을 해주시고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박지성을 좀 많이 쓰니까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내가 인게임에 들어가서도 썼던 선수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쓰는 선수를 지정해놨으면은 이제 기초에 보시면 이동이 있고요. 드리블링, 패스, 슈팅, 크로스, 스탠딩 탱클, 슬라이드 탱클, 모의 연습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수분들, 그리고 고수여도 게임이 요새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제가 꿀팁을 전수하도록 할게요. 자, 이동 시작합니다. 먼저 저는 패드 유저라서, 네, 키보드로는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패드 위주로, 패드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은 제가 처음 와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뛵시다. 네,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하얀색, 네, 화살표로 뛰어주시길 바랄게요. 이건 달리기만 하면 돼요. 이건 쉽습니다. 쭉 오른쪽으로만 뛰어주시면 됩니다. 네, 쉽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동에 관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자 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동 기초 훈련이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드리블링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얹었죠. 볼을 가진 상태에서 이동.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살짝살짝, 너무 크게 턴하면 안 돼요. 네, 살짝살짝, 그렇죠, 앞으로만 가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턴할 때는 달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한번 쉬어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꺾어서 슈팅까지. 네, 후. 약간 피파 19를 되게 많이 따라한 것 같네요. 자, 이게 드리블링이었고요.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스, 드리블, 수비, 슈팅까지 다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야, 다른 애가 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네, 선수 변경. 보유 선수로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패스, 패스가 약한 분들 기초 훈련 필요합니다. 자, 패스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대로만 패스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근데 이 안에서 하면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원래 이 안에서 하는 거라서, 이 네모 안에서. 네, 아이고 잘못 쳤다. 아, 이러면 점수를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나이스. 그렇지, 커리어 모드만 있으면 피파 19죠 인정. 그렇지. 자, 이게 패스였고요. 자, 슈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도 똑같이 보유 선수를 클릭을 하고 박지성, 저는 박지성 많이 쓰니까 자기 팀에서 많이 쓰는 선수를 위주로 해주세요. 슈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니까 크게 심화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진짜 기본,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팅도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정확한 슈팅이 나오려면은 바로 때린 것보다 터치하고 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게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때리면은 이제 파워라든지 엇나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정확히 정조준 했지만 올라가네? 네, 하지만 이 훈련장과 인게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게임 할 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볼이 정지한 후에 슈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간격은 0.5초. 그러니까 잡고 때리는 거예요. 잡고 길게가 아니라 잡고 때리고 터치하고 때리고 이렇게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유 선수 중에 크로스 할 때 여러분들의 크로스 자주 올린 선수를 클릭해주세요. 전 이천수로 크로스를 많이 올리니까 이천수 하겠습니다.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도 선수가 이미 입고가 아니라 조금 가고 있을 때 올려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천수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지금 가죠? 지금 네, 이런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미 도착이 아니라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슈팅 나이스. 크로스가 이런 겁니다. 왜냐면 가고 나서 올려주는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 되면요, 예, 나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수비한테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앞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인게임에서는 무조건 중앙 수비수나 아니면은 풀백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스탠디 태클, 이것도 또한 수비를 할 때 스탠디 태클,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뻗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략 수비 많이 쓰는 선수한테 해줄게요. 저는 최진철로 많이 뺏었던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피파 19 좋아하죠 둘 다. 근데 예, 피파 온라인 4에 리뷰를 올려주길 바라는 분들도 있긴 하니까. 자, 최진철. 자, 이 전략 수비의 팁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터치, 네, 요런 겁니다. 자, 기다리시고 상대방이 터치하고, 네, 상대방이 발에서 볼이 나왔을 때 탁 오죠. 탁 할 때 지금, 네, 이럴 때 뺏어주시면 됩니다. 인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인게임도 탁 그렇죠. 상대방의 리듬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리블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게임 들어가면은 상당히 상대방들이 어렵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리듬을 잘 파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슬라이드 태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태클은요, 장대일 선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앙 수비수 장대일. 자, 초보자분들과 기본기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꿀팁 강의 리뷰입니다. 자, 장대일 슬라이드 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지금, 네, 상대방이 드립을 잘한다? 그러면은 볼이 떨어져 나왔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씨, 죄송합니다. 네, 볼이 발에서, 상대방의 볼이 발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탁 지금, 네, 이럴 때를 노리고 타이밍에 맞게 태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탁 지금, 네, 나이스 컷. 자동문. 아이, 그걸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굼떠. 아이고, 집중할게요. 네, 탁 지금, 네, 상대방이 느리게 왔죠. 인게임 들어가면 엄청 빠른 선수들이 많아요. 그럴 때 발이 떨어졌을 때를 집중해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슬라이딩 태클 기초였습니다. 자, 이번은요 토탈 기초 모의 연습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 또한, 이거는 중앙 미드필더를 추천합니다. 미드필더가 빌드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자, 보상까지 어떤 걸 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성 2대2 싸움이네요. 네, 모의훈련. 모의훈련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네, 나이스 패스 받고 슈팅 골. 네, 자, 들어가게 하고 외질. 네, 너무 쉬워요 이건. 난이도가 많이 쉽게 놓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이고 빠졌는데. 너무 어렵게 할 생각한다. 네, 쉽게 그냥 받고 오른발 슈팅. 네, 그냥 때려도 됩니다. 진짜 그냥 때려도 돼요. 점수를 얻고 싶다라면. 근데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훈련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패스워크, 즉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 것인지를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 네, 이럴 때는, 네, 반대 비었죠. 나이스 패스예요. 네, 요런 식으로 지금 두 명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개념은 탈압박이에요. 압박을 벗어난다, 탈압박. 네, 여기까지 이제 기초 모의 연습 훈련이 끝났습니다. 보상 받아보도록 할까요? 아, 이것도 보상인가요? 밉상인데요 좀. 네, 자, 브론즈 팩을 주네요. 네, 여기까지가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이동, 드리블링, 패스, 슈팅, 크로스, 스탱 태클, 슬라이딩 태클, 모의 연습이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꼭 기초 훈련 한번 돌아가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유튜브의 명장TV도 여러분 꼭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뷰를 원하신다면 카톡에 명장TV를 친추하시고 톡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 저는 매일 저녁 생방
9시 반쯤부터 새벽 2시 반, 3시 반까지 진행하니까 잊지 마시고 아프리카의 명장 검색, 카카오TV 명장 검색, 트위치 명장 검색, 유튜브의 명장 검색을 통해서 놀러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